네,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게 된 노현주 변호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노무사님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를 할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알차게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께서도 이 더운 날씨에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나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열심히 필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아,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금 나눠드린 프린 프린트와 화면 보고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한번 펴보시면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유인물이.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22년도 시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메인 유인물인 그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공부법. 이렇게 써있는 유인물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요. 얘가 8페이지거든요. 그런데 크게 두 개의 뼈대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공부법이랑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또 검정색 바탕에 나와 있는 그 목차, 대목차가 있죠. 법학 답안 작성법.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테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테마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설문조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예 처음 1차든 2차든 시작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한번 손좀 들어보시겠어요? 없으신가요? 아예 몇 분? 계시네요? 네. 아예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유. 네. 그, 과감하게 손 들어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1차든 2차든 다 공부를 하셨다라는 전제 하에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고, 처음 듣는 내용이시라면은 좀귀 기울여서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2차 노동법 공부법이에요. 2차. 제가 요걸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1차와 2차의 공부법은 합격 전략에 있어서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행착오 없이 최단 기간에 전략적으로 합격하자. 즉, 여러분 전업 수험생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다니시고 또 아니면은 재학 중이시고 각자 굉장히 바쁜 와중에 정말 틈새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거친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기가 딱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던 그 고시 시절 되돌아보면요. 저 공부 오래 했거든요. 제가 사시 준비하다가, 1차, 2차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 또 몇 년 있었습니까? 3년 있었죠. 그리고 3년 있고 또 변시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20,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20대 후반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가 된 기분이고, 다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막 수석 합격, 최연소 합격 턱턱 붙어 나가는데, 아니면 취업이라도 하는데, 나만 굉장히 낙오된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속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고, 이게 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또 뒤돌아서면 휘발되고,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합격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합격을 한 다음에 필드에 나가서 많은 다양한 고시류나 아니면 전문 자격증류의 합격자분들의 그런 스토리를 들어본 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여기 기재를 해놓은 전략적으로 합격 계획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목차를 보시면은 모든 시험은 전략이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이제 열심히 앉아 있으면 내가 성실하면은 합격하겠지. 요런 함정에 빠지기가 딱 좋거든요. 저 역시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이 어떻습니까? 특히 1차 말고 2차 시험 생각하시면 답안지에 현출을 해야지 되죠.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학습량이 많죠. 거기다가 장기 레이스죠. 토익처럼 뭐 한두 달 하고 끝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엉덩이 싸움만으로는 자기만족적인 공부밖에 할수 없다라는 점. 다시 말하면 인풋이죠. 우리가 앉아서 열심히 책을 보잖아요. 인풋을 많이 해도 아웃풋이 남느냐 하면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내가 뭐 10시간 앉아 있었다. 아니면은 오늘 50페이지, 100페이지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오늘 10시간 공부하고 50페이지, 100페이지 남았을 때
머릿속에 뭐가 남았는가, 즉 내가 떠올릴 수 있는지, 아웃풋이 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웃풋 포인트를 잡는 것이 바로 합격 전략의 중요 꼭지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아웃풋 포인트가 각각 이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모든 시험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객관식 패턴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단지 하여야지 아니면은 주체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세한 포인트를 내가 눈에만 발라주면은 충분히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OX는 체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2차 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논점을 찾으신 다음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포인트 점점점 체계적으로 현출을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투입을 해야지 되고 그에 따라서 성실성은 기본이에요. 성실성은 기본이고 시험 맞춤 전략을 짜셔야지 된다. 그래서 학문을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굉장히 이제 모범생이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대학원 가시면은 교수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대학원 가서 교수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단 기간에 합격하시는 게 목표예요. 그런 만큼 항상 이제 수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 그래서 내가 뭘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시면요. 항상 그걸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시험 전날에 이걸 볼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막판에 내가 무엇을 행동할지를 생각하시면 지금 스타트 지점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이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개요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즉이 표를 보시면 1차, 2차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1, 2, 3교시 중에서 1교시, 2교시 노동법이 각각 아이고 여기 오타가 났네요. 노동법 1이랑 노동법 2죠. 그래서 각각 75점씩 150점이라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노동법에 힘을 주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 그 노무사 1차 강의를 했을 때그 저한테 카톡 상담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급하다고 전화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노동법을 굉장히 고득점으로 점수를 작년 시험에 얻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떨어지셨냐? 봤더니 떨어진 것도 진짜 거의 1점도 안 되는 0점 몇점 차이로 떨어지셨거든요. 왜 떨어졌냐? 봤더니 노동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떨어지셨다. 그 아까운 포인트로요. 아까운 점수, 소수점 포인트로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내가 그 수험 전략을 짬에 있어서 그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효율적인 합격 전략을 짤지를 계획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알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그쵸, 두 가지예요. 노동법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동법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다른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까지 하십니다. 거기다가 또 1차는 어떻고요? 1차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지 될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접시를 여러 개 돌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접시를 돌릴 때 있어서 내가 골고루 균형 있게 돌려야만 그 접시가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시험에 있어서도 그 점을 꼭 균형이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과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제의 측면에서도 그렇죠.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신 분들 계세요. 이제 50점짜리면은 이제 50점이 있으면 안에 30점, 20점 나눠져 있고 25점이 있잖아요. 근데 20점을 거의 뭐 50점 가까이 그렇게 쓰시려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균형 있는 전략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과목이든 문제이든 밸런스 있게 가져가시려는 태도를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쓸까요? 바로 합격률 때문이죠. 1차와 다르게 합격률이 처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의 차별화된 부분이 있으셔야지 되고, 정말 다 비슷비슷해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노베고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여러분께서 쭉 커리를 따라오시잖아요? 그럼 막판 진짜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소수점 차이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남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가슴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첫 번째가 일단 균형 있는
내가 답안이든 아니면은 과목에서 가져가는 시간 배분이든 세팅을 해놔야지 되겠다라는 점이고요. 자,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차 시험 해봤으니 2차 시험 중에서도 메인인 2차 노동법의 개요를 살펴보면 시험 범위 한번 눈에 발라주실게요. 일단은 1차와 다릅니다. 그래서 범위를 체크 안 하시고 그냥 연기부터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범위도 한번 눈에 봐주세요. 그래서 일단 노동법 원 파트에 있어서는요, 그 1번부터 4번까지 여기 파트가 이제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부속법령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1차 시험에 있어서 또 제가 포인트를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2차 노동법 범위랑 기재를 해놓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노동법 2에서 보신다면은 노조법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노조법을 포인트로 삼아주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노조법 관련해서는 다들 이제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빨간 머리띠 메고 이렇게 투쟁하는 아저씨들만 생각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낯설 썰면은 항상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나중 되면은 노동법 2에서 점수가 더잘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은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 시행일에 있어서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의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렌드, 최신 트렌드는 사례형이죠. 그래서 사례형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쵸. 판례의 법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관계를 내가 정확하게 거기에서 파악을 해서 포섭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쟁점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걸 이제 2교시 때 만약에 시간을 빨리 하면은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2차 노동법에 개요해서 몇 가지 체크사항으로 봐주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그 아까도 살짝 언급드리기는 했는데 전략을 세워야지 되는가? 바로 이 4번 때문이죠. 4번. 우리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되는 싸움이 수험이기 때문이죠. 학문을 하면은 뭐 10년, 20년 걸려도 상관없잖아요. 돌을 닦듯이 이제 한 길을 매진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아, 깨달음을 얻었다. 이 진리를 얻었구나. 라는 깨우침을 얻는 반면에, 근데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잡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 공부법이 중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측면에서 제가 표 안에 좀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은 인풋이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인풋을 하실 때 보면은 뭐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혼자서 책을 보거나 이런 게 인풋일 텐데, 즉 이해를 하는 작업이죠. 그런데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거나 아니면 무작정 그냥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끄덕끄덕. 아, 바로 그런 내용이지. 맞지? 이렇게 하고서는 막상 내가 나중에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기출 사례를 풀 때는, 아, 이거 분명히 내가 아는 내용인데 가물가물하네? 아, 이 판례 내가 그때 잘 알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써지지? 라는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인풋은 됐지만 아웃풋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웃풋을 잘 내기 위한 그첫 단계로서 인풋이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뼈대를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을 붙여가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뼈대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공부를 하실 때 있어서 항상 기본서든 사례집이든 마찬가지예요. 목차를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목차를 먼저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때는 목차를 아예 수업 시간에 형광펜 작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이제 대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목차가 있고, 요렇게 뭐 1, 그리고 양가로 1, 요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보라색하고, 얘는 연두색, 그리고 얘는 주황색, 그리고 가끔씩 요렇게 되면은, 반가로 1 되면은 하늘색. 근데 얘는 거의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은 맨 처음에는 연필로 가죠. 왜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회독이 지날 때에 따라서, 회독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에만 밑줄을
거치를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파랑펜, 빨강펜 가다가 이제 모나미에서 나온 그 라이브 칼라인가? 앞에 두껍고 뒤에 얇은 사인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색깔 바꿔가면서 칠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컴싸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그 컴싸만 보니까 그 두꺼운 책도 하루 만에 다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요. 그런 식으로 줄여가는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밑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줄여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가 잡혀야지. 즉, 목차를 내가 보면서 틀을 잡은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지 이해도 쉽고 암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차 작업을 혼자 하라고 하시면 이제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수업 때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때도 요걸 했었는데, 1차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1차보다는 2차가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요 작업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할 것이다. 만약에 제 강의를 안 들으시더라도 혼자라도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체계를 잡은 다음에 점점 살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냐. 이제 노마자 1에 해당되는 처음 페이지를 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음미를 하십니다. 엄청 꼼꼼해부야. 엄청 열심히 보세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팝니다. 그리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물어보고, 그리고서는 뭐 다른 책을 찾아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문을 하시는데, 그런 완벽주의를 가지는 태도는 좋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의 분배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목차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목차가 결국에는 그 밑에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그 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차에 대한 답변이 밑에 단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그 목차에 대한 답변 중에서 키워드 정도만 밑줄을 그으시는 거예요. 요게 또 1차와의 차이점이거든요. 1차는요, 그냥 내가 그 판례 문구가 있거나 아니면 조문이 있으면은 쭉 그으셔도 돼요. 쭉 밑줄을 자대고 쫙 그은 다음에 함정 포인트, 예컨대 뭐 노동위원회인지 뭐 아니면은 고노부 장관인지 요런 거를 바꿔치기를 한다 하면은 그 부분만 뭐 X 표시 요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2차에서는 쭉 긋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막판에 다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꺼운 책을. 근데 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모의고사 쳐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분명히 머릿속에는 판례가 차차차차차 다 나와. 정말 내가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외웠어요. 근데 쓰는 속도는 어떤가요? 머릿속에서 암기한 내용을 현출하는 속도와 내가 답안지에서 손으로 현출하는 속도는 엄연한 차이가 납니다. 손으로 쓰면 굉장히 느려요. 머리의 속도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쓰지도 못할 내용을 많이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답안지에 꼭 쓸만한 포인트만, 즉 키워드만 밑줄을 그으시는 게 처음 연기 때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야만 암기가 되고, 암기가 돼야만 마지막 날의 현출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차근차근 이렇게 스텝을 밟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첫 단추부터 잘 끼우셔야지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살을 붙일 때 있어서도 키워드 위주로만 밑줄을 긋자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을 위한 밑거름 작업도 있어요. 밑거름 작업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리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 때 강의나 책을 통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좋은 말씀이야.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 이해와 동시에 정리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시험지에 쓸수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 키워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줄여가는 공부를 하시는 게 2차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때는 아예 제가 그 정리된 요약 노트죠. 논점, 쟁점이 정리된 노트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종률 교수님 노동법 책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 책은 정말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해설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읽히고, 또 노동법의 체계를 잡기도 좋아요. 법학이라는 게 원래 체계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책으로 보면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데 어떤가요? 막판에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막판에 너무 두꺼우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판에 볼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정리 작업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그 논점 노트로서 정리를 하시고 끝까지 그것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책 여러 권 바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는 좋긴 하지만 그건 학문을 할 때는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답안지에 현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출을 하려면 똑같은 책을 여러 번볼때 훨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과감한 표현으로 한 권을 두들겨 패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권을 두들겨 패려면요. 이책 봤다가 저책 봤다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딱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뭐 중간고사든지 기말고사든지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페이지에 정확한 문장의 위치는 모르지만 왼쪽에 상반부에 분홍색 형광펜으로 쳤던 내용이야. 라는 게 이미지처럼 떠오르거든요. 그게 되려면 한 권을 여러 번 보셨을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연기 때 봐야 될 책은요. 내가 막판에 볼 책을 지금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그 논점 노트로서 네, 제가 나눠드리는 논점 노트로서 복습을 하시고 요거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이제 사례를 볼 때도 보고 또 모의고사를 볼 때도 보고 해서 시험 막판까지 돌리시는 거죠. 그런 작업으로 해주시면은 한 권을 충분히 두들겨 패서 시험장에서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라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웃풋을 위한 밑거름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아웃풋 훈련인 거죠. 그래서 아웃풋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 암기한 내용을 떠올리는 거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1차에서는 충분해요. 암기한 내용이 딱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 시험은 OX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죠. 그런데 2차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아웃풋이 들어갑니다. 바로 답안지 현출을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지를 쓰는 훈련은 마치 운동이나 악기 연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동 다들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어렸을 때 악기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컨대 이제 그 축구에 있어서 내가 드리블을 하는 이론을 오늘 배웠어요. 아니면은 피아노 악보를 보고 건반 치는 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근데 바로 내일 손흥민이나 아니면은 그뭐 전문 피아니스트처럼 훌륭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매일 조금씩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답안지 훈련은요, 일찍부터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연기부터 이제 답안지 훈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답안지에 있어서 법률 문장 요 훈련도 같이 수업 때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글을 보면은 이런 정제된 글이든 아니면 뭐 소설이든 다 마찬가지죠. 요 글을 구성하는 것은 단락이죠. 그리고 단락을 구성을 하는 것은 각각의 문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부터 시작해서 답안지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 문장과 또 단락의 구성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어서 맛보기로 또 보실 거고요. 그래서 이 훈련에 있어서의 포인트는요.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내용을 쓸까? 요거 여러분들 많이 초점으로 맞추시죠.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목차를 잡아서 체계를 잘 세우는 것, 요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량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그 추가되는 보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인풋을 내가 잘 가져가야지 되는 이유, 즉 체계를 먼저 잡아야지 되는 이유가 브리타와도 관련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와 암기의 측면도 있겠지만, 리걸 마인드, 오늘 할 건데, 법적으로 사고하고,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추상적인 법률 규범을 적용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형성이 되면은, 예컨대 내가 외우지 않은 논점이에요. 브리타라고 하죠. 그게 나왔어도, 내가 리걸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브리타를 어떻게 답안지라도 메꿀 수는 있습니다. 블러핑을 해서라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계를 인풋 단계에서부터 꼭 잡아주셔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읽으시면 안 돼요. 항상 목차를 먼저 보셔야 돼요. 대목차를 먼저 형광펜으로 치면서 보고, 아,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목차를 또 형광펜 색깔 바꿔가지고 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위 목차를 보시는 식으로 책을 입체적으로 보셔야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거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리의 포인트였죠. 저는 요거를 그 냉장고 정리 를 비유로 드리면은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냉장고에 그냥 검정 비닐봉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마구잡이로 넣어놓으면은 내가 그 음식물을 어디다 넣어놨지? 라고 한참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컨대
냉동실, 냉장실, 김치 냉장실 이렇게 나눠놓고 구획을 분류를 해놓고 그리고 각각의 층에 맞게끔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떤 음식을 넣겠다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즉 내가 뼈대가 잡혀 있고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내가 찾을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빠르게 끄집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유는 파편적인 암기한 내용들이 그냥 엉켜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엉켜있는 걸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쵸? 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되겠죠. 그 정리하는 작업이 체계를 가지고 들어가자입니다. 그럼 그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출발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목차를 먼저 체크를 하면서 나아간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훈련은 많이 쓰셔야지 돼요. 연기 때도 이제 쓸 건데,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회피하시는 분 생길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 분들이 보통 이러세요. 내가 좀더 공부가 된 다음에 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늦어요. 지금부터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부딪혀서 깨져봐야지. 그래야지만 잘쓸수 있거든요. 자전거도 일단 타면서 넘어져봐야지 배우잖아요. 스케이트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은 예습 복습 방법이 전체적인 틀이 지금 기재된 내용과 비슷하지만 연기의 측면에서 한번 본다라면은 예습을 하실 때에는 그 목차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관련 조문을 훑어보시는 정도만 하면 되고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복습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복습을 할때 있어서 포인트는 강의 때 나간 기본서를 먼저 보시면 안 돼. 먼저 보시지 마세요. 그것부터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사례 노트를 나눠드릴 거고 만약에 이제 사례집이 있으신 분들은 사례집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풀라는 건 절대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벤데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죠? 풀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사례 노트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은 해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설을 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암기를 해야 됩니까? 하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암기를 하는 부분은 목차나 키워드 부분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집을 보실 때에 있어서의 순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목차에 형광펜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사례집이든 기본서든 목차부터 보셔야지 돼요. 형광펜 색깔 다르게 하면서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순으로 쳐보세요. 뼈대를 잡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목차를 질문이라 생각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이 아래 단락에 있는 것이니 그러면 답변의 키워드를 먼저 연필로 밑줄을 치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가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머릿속에서 전체적인 사례 답안이 떠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 1회독, 2회독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한 3회독까지 지나서야지 좀 떠오르실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랑 해설을 번갈아 가시면서 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의 타겟은 기출문제예요. 오늘 나눠드렸잖아요. 그게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타겟을 설정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하면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달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항상 안테나를 문제에 맞추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부터 기출을 먼저 보시고 기본서로 들어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본서부터 보시면은 그건 학문을 하는 길로서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수험의 길로서는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죠. 물론 그렇게 해도 붙긴 붙어요. 근데 한몇년 걸리겠죠. 근데 최단 기간에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그랬을 때 사례집, 사례 노트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아, 이러한 쟁점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기본서를 보면요. 강약 조절이 되죠. 기본서의 강약 조절이 됩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기본서만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그런 느낌만 드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서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형광펜 작업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키워드 연필 밑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복습은 논점 노트로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본서랑 판례 유인문을 나눠드릴 텐데, 그때 리딩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까지 잘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 케이스 노트 엘박스 있는데, 이제 그 실무가들은 엘박스 많이 쓰죠. 왜냐하면 좀더그 하급심 판례들이 많거든요. 근데 케이스 노트에 없는 박스가 엘박스에 있기도 하고, 엘박스에 없는 박스가 케이스 노트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를 왔다 갔다 사용하시면 되고, 여러분께서, 우리는 대법원 판례가 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기 편한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국가법령 정보센터는 어플도 있죠. 그래서, 물론 법전이 중요해요. 법전을 시험장에서 활용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법전이 중요하지만 내가 급하게 막 떠올라야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요거 어플 깔아두세요. 그러면은 유용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까먹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복습은 이큰 스텝을 찾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방법입니다. 즉, 첫 번째 스텝에서 즉, 사례 노트든 기본서든 논점 노트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40분에서 45분 정도 진도를 나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차 먼저 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연필로 키워드 밑줄. 그렇게 했는데 40분이 딱 지난 거예요. 그럼 스탑! 멈추세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목차를 친 거, 그리고 연필로 밑줄 친 키워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때 백지에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눈을 감고 5분에서 10분 정도 반추 되새김을 하라는 거죠. 연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안 떠오르죠. 일부만 떠오릅니다. 그럼 다시 눈 뜨고 아, 내가 이 부분이 안 떠올랐네 하면서 다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첫 번째 눈에 발라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눈에 발라주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기재를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도.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5분, 10분씩 떠올린 게 곱하기 3. 3번은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 카메라를 뭐 찍어 놓으셔도 되고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되고요. 뭐를 찍냐면은 이 5분, 10분 동안에 안 떠올랐던 내용,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카메라 찍어 놓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놓고 뭘 하시냐면 자기 전에 세 번째로 또 보시는 겁니다. 자기 전에 보통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유튜브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서핑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장기 레이스기 때문에 나를 풀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자기 전에 내가 습득을 했던 지식과 그리고 자기 전에 느꼈던 감정들이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인지과학, 뇌과학 연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고착화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그렇다면은 자기 전에 유튜브 보면 꿈속에 유튜브 내용만 떠오르고 그것만 계속 장기 기억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전에 본 내용이 장기 기억화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 주무실 때 침대에 누웠어. 그래서 막 유튜브 하하 재밌다 봤어. 그 다음에 이제 졸려 자야지가 아니죠. 그때 어디로 들어가신다? 사진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아까 5분, 10분 반추 작업을 한 다음에 헷갈리는 부분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첩에 들어가서 찍어놓은 내용을 다시 한 5분이라도 보시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계속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복습의 골든타임을 활용하라 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진도를 나간 다음에 한 30분, 40분만 있어도 앞에 배웠던 내용의 거의 뭐한 2, 30%를 다 망각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50분 반추하는 작업, 그리고 자기 전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보는 작업이고, 그리고 4번까지 하시면 좋기는 한데, 어려우시면 3번까지 나도 하세요. 그래서 4번은 뭐냐면은, 다음날 진도 나가기 전에, 다음날도 똑같이 이제 사례집을 보실 거 아니에요. 사례집을 보시고 또 기본서랑 논점 노트 보실 텐데 그 진도 나가기 전에 한 5분 정도죠. 5분 정도.
자기전도 5분 정도 그렇게 내가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을 계속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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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서 1회독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1회독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1회독 때 40분 진도 나갈 때한번 봐, 5분 10분 복습할 때두번 봐, 자기 전에 세번 봐, 다음날 진도 전에 네번봐 하면서 1회독 때네 번을 터치하면서 가시면은 회독이 증가함에 따라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암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연기 들어오시면은 또 어떻게 하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넘어가서 수험 생활의 이제 나침반. 이거는 이제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합격생들이 공통적으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시험 전날을 생각을 해서 항상 막판에 볼한 권을 메인으로 삼아야지 된다. 그래서 내가 양을 늘리면 안 된다라는 점, 줄여가는 공부, 그게 메인 포인트 꼭꼭 강조 드립니다. 너무 중요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있는 공부 사치 말씀을 드렸죠. 학문이 아닙니다. 수험입니다. 그래서 장수생의 지름길로 가시면은 안 된다. 깊이 있는 공부 버리자라는 거고, 같은 맥락이죠. 완벽주의 깊이 있는 공부 연장선인데요. 완벽주의를 버려야지 된다라는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은 이제 판사 출신 교수님이셨는데, 나 모르고 합격했다. 실무 나가보니까 그제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어머어머, 판사 출신인데 모르고 합격했다는 말 대놓고 하시네? 라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저도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필드 나가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최단기간 안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잡고 연구를 해봤자,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해결도 안될 뿐만 아니라 합격과는 또 점점점 멀어지니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는 머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아는 것처럼 쓰는 게 중요하죠. 아는 것처럼 답안을 작성하는 거.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실 거고요. 물론 우리가 실제 아는 것도 베이스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브리타가 나온다든지 하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아는 것처럼 쓰는 법. 요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완벽하게 이거를 깨달음을 얻겠어 하면요. 이 법학이라는 게 민법 교수님들도 민법만 몇십 년 파셔도 모른다. 민법이 아니죠. 민법 안에 있는 뭐 물건 안에서도 또그 안에 뭐 저당권만 파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방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과목을 하면서 완벽하게 가져간다? 불가능이죠.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실제 지식을 완벽히 아는 것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연장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처음에 안 돼도 고민하지 마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이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이고 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린 상태에서 각각의 단원들을 진도를 나갑니다. 근데 내가 빨리 갔다가 다시 메꿔. 구멍이 점점 줄어들죠. 또 다음 회독을 하면서 구멍이 줄어들고. 이렇게 회독을 여러 번, 한 권을 두들겨 팸으로써 내 부족한 점을 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컨대 그런 친구들 중고등학교에 있지 않았나요? 이제 집합을 봅니다. 집합 엄청 열심히 봐. 정석 보면 집합만 까매. 막 엄청. 이 뒷부분. 뭐 함수라던가 지수 로그는 허해. 그래서 그거 보지도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가진다면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요. 그냥 빨리 진도를 밀고 나가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체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야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기가 굉장히 텀이 길기는 한데 근데 이긴 텀에 있어서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냐. 앞에 배웠던 내용을 연기 끝났을 때 다시 돌이켜보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스텝, 투스텝 해가지고 자기 전 복습 뭐 있었잖아요. 그럼 최대한 이제 고효율 복습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봐야지만 이제 내가 이해와 암기가 된다라는 측면이죠. 다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챙기셔야지 된다. 그 말은 연기 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계속 진도를 빼셔야지 돼요. 진도를 뺄때 아까 말씀드린 복습 방법을 따라오면서 진도를 빼주셔야지 되겠죠. 그런 방법 없이 그냥 진도만 빼면요. 연기 끝나신 다음에 다시 노동법 떠올려 보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고 이제 일기 들어가면서 뭐 모의고사도 막 쓰려고 하면 막막하죠. 그런 막막함을 막으려면 연기부터 제가 말씀드린 복습법대로 따라오시면서 연기부터 답안지 훈련도 같이 들어가줘야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성실한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네. 해서 다, 자, 다음 내용을 또 보면은, 아, 요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외우다 보면은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암기냐, 이해냐, 무엇이 먼저이냐, 닭이 먼저냐, 날개알이 먼저냐처럼 굉장히 여러분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 결국에 이제 아웃풋이죠. 아웃풋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암기에서 답안지 현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암기부터 진행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장선이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키워드 중심으로 그렇다고 막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모든 문장을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니죠. 키워드 중심으로 갔다가 빨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다라면 그때 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라도 내가 할수 있는 한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암기한다고 진도를 못 빼면 그것도 안 돼요. 우선순위. 항상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우선순위는 무조건 진도를 빨리 빼시는 거예요. 왜? 끝까지 갔다가 돌아와야지만 이해가 되니까. 그게 1순위고, 그 1순위 안에서 최대한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주셔라. 라는 거겠죠. 거기에 그 다음에 3순위가 그 암기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그건 3순위예요. 이해는 내가 회독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연히 수반되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만족적 공부, 아웃,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이죠. 그래서 10시간 앉아 공부하셨는데 아웃풋은 20%야. 근데 5시간 공부했는데 아웃풋이 30%야. 그러면은 후자가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 아웃풋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웃풋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일회독대에 있어서 공부를 마쳤을 때 정확하게 떠올리는 것. 아까 40분, 45분 진도 나가고 멈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멈추고 5분에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쓰는 것은 비추. 이때 당연히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봐도 또 까먹어요. 이틀만 지나도 까먹어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는 쓰레기야 이러면서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그래도 한 20%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반복 작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 하지만 쭉쭉 밀고 나가. 다음 해독 때또 채워 나가. 또 밀고 나가. 요런 거에 반복 작업이다. 한 권을 두들겨 패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학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법학 답안 작성법 목차를 한번 볼게요. 네모로 되어 있는 요 목차들 있죠?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서 법학 답안 작성의 기본 원리입니다. 일명 리걸 마인드.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법학 답안 작성 방법의 틀과 연결을 지을 겁니다. 이 틀이 바로 이라크.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다음에 이제 서론본론 결론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법학 답안 작성 시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그렇게 크게 세 가지의 뼈대예요. 제가 지금 보는 작업이 여러분 기본서 사례집 볼때 하시는 작업이죠. 먼저 이런 식으로 대목차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큰 뼈대, 체계를 잡는 거죠. 그리고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목차가 요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대목차만 봤는데 기본서나 사례집에서는 목차가 더 많으니까 그 하위 목차까지 보고 들어가시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학문이다. 그리고 논리적인 학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그 법학의 근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나라 법은 이제 유럽에서 좋은 거 따오고 미국에서 좋은 거 따오고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유럽의 법은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의 철학에서 논리학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많은 학문들이 파생되었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학이든 법학이든 수학이든 굉장히 비슷한 공통적인 측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3단 논법이죠. 그래서 3단 논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샘플,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죠. 그래서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으면 그 대전제와 소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께서 실무가가 되시면은 리걸 마인드, 법적 사고방식이죠. 그 법적 3단 논법을 하실 텐데 그 내용의 근원이 바로 이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3단 논법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 3단 논법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법적 3단 논법, 추상적인 법조문이 있습니다. 법조문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죠. 일반적, 추상적으로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법리, 법조문뿐만 아니라 뭐 판례나 학설도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실무가가 되시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고 의뢰인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 법리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요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는 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사실관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실관계를 확정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쵸? 요걸 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그 업무의 형식,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의견서를 쓰실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법률 문서를 쓰실 텐데 그 과정이 다요 법적 3단 논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리걸 마인드이고요. 그러면은 이 법적 3단 논법, 리걸 마인드가 우리 답안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표에다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3단 논법에서 리걸 마인드로 가고, 리걸 마인드들이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견서 쓰실 때 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법학 답안 작성을 하실 때도 이 내용을 쓴다라는 거죠. 즉, 추상적인 법리죠. 법조문, 판례. 이것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쓰는 사안의 검토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그 미국 로스쿨에서부터 발전되어 온 이라크라는 법안 답안 작성 방법의 틀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라크 중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이슈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번 목차 먼저 볼게요. 1번은 이제 이슈죠. 이라크에서 I, 그래서 논점의 정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이라크에서 R이죠. 그래서 본론, 법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목차 보실까요? 넘어가 보시면은 또 3번의 본론 보면은 이게 바로 사안의 검토죠. A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마지막 4번 결론이 이라크에서 C. 문제에 대한 최종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세부 목차를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1번의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논점의 정리는 한 3줄에서 5줄 정도 쓰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으니까 중요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출제위원 교수님들은 항상 이 논점의 정리만 봐도 얘가 제대로 된 답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딱 청사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지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가 옆에 있죠. 그게 나눠드렸던 22년도 우리 노무사 2차 1교시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30 점짜리 문제 1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내용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는 시간이라
간단히 핵심 포인트만 예시로 담아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서론 방법에서 첫 번째 보시면은 목차를 항상 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쓰셔야지 되는데, 서론의 목차는 이제 옆에 써놨죠. 로마자 1, 이렇게 해가지고 논점의 정리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본문이 줄 바꿔서 시작이 되죠. 그랬을 때 시작 문구를 어떻게 써야지 될까 또 한참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정해드립니다. 문제 마지막에 제시된 질문을 활용을 해서 시작 문구로 쓰시는 거예요. 즉, 문제를 한번 펴보실까요? 문제를 펴보신다. 라면은, 물음 1을 보시면은, 지금 물음 1 여러분 같이 보고 계시죠? 네. 물음 1에서 끝에 30점 되어 있고, 가로, 단해서 가로가 있고, 그 위에 줄을 보시면은,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 마지막에 제시된 질문인 거고, 요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이 결국에 갑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냐? 갑의 주장의 타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당한지 부당한지 해서 갑의 주장의 당부와 관련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질문을 활용해서 시작 문구를 들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게 이제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또 서론에 들어가야지 될 부분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은 해주셔야지 됩니다. 즉, 지금 여기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를 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 1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A 회사가 징계 사유가 있었고, 그거랑은 별개로 또 정한 취업 규칙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갑을 해고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A 회사는 징계 사유와는 별개로 정한 취업 규칙에 따라 갑을 통상 해고한 것으로 볼수 있는 바, 요렇게요. 그래서 판결문 많이 보신 분들은 요런 표현 보셨을 거예요. 뭐뭐인 바 하고 쉼표 하는 내용. 그래서 연결하실 때요 단어를 쓰면은 아무래도 교수님들은 이런 판결문의 단어 익숙하시니까 조금 더 좋다기보다는 이제 편안한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져가시면서 다음에 이제 그 내가 파악한 논점들, 문제를 보고 여러분께서 목차를 짜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논점을 파악을 하시는데, 그 파악한 논점들로 사실관계를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밑에 본론에 있어서의 대목차로 또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바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목차가 붕뜬것 같은 느낌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연결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서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쭉 나간 다음에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예시를 보시면은 뭐가 문제된다, 뭐가 검토돼야 된다라고 해서 논점을 여러분께서 제시하실 때 쓰는 서술어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뭐뭐 여부가 문제된다, 뭐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례집을 보실 때도 서론에 해당하는, 즉, 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부분을 딸딸딸딸 외우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어디서? 문제에서 찾아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관계, 역시 문제에서 찾아서 쓰는 거죠. 그리고 논점들, 내가 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한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외우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례집에서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 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차 써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라? 그쵸. 문제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는 문구. 문제 마지막에 제시된 질문을 활용을 해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에 있는 거 사실관계. 를 언급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언급하면서 이걸 논점이다라고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연결을 할때 있어서는 뭐뭐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문제에 제시된 질문, 갑의 주장의 당부와 관련하여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인 것으로 볼수 있는 바 해서 무슨 무슨 논점이 문제된다, 검토해야지 된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딱 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짜여져 있는 틀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해당하는 쟁점만
교체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갖다가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틀만 잡혀져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논점의 정리에 있어서 큰 시간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시간을 들이는 항목은 어딘가요? 사안의 포섭이죠. 뒤에서 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사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들이시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틀에 맞춰서 문제에서 베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그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봐야지 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또다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본론에 쉬는 시간 한 5분만 가질까요? 10분 할까요? 5분 하시고 싶으신 분. 10분 하고 싶으신 분. 네, 다들 좋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5분 하고 올게요. 네, 5분 후에 뵙겠습니다.